네, 안녕하십니까. 오라클 웹이나데이 마지막 세션입니다. IT 보안의 취약점에 대한 진단과 대안, 이런 주제로 오라클 코리아의 정진용 컨설턴트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IT 보안의 취약점에 대한 진단과 대안 되게 거창하거든요. 네. 설마 오늘 이 짧은 시간에 IT 보안의 모든 취약점을 다 까발린 건 네. 아니겠죠? 어떤 아, 쪽으로? 오늘 이 네. 시간에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그 IT 보안 분야의 전체적인 그큰 맥락 안에서 네네. 계정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계정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암호화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고 그 향후에 처리 후에 어떻게 그걸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솔루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 지금 블랙스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왜 블랙스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아, 저건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게말 그대로 백조가 원래 하얀색이어야 네,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예, 거의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그만큼 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되게 어려운 확률을 가지고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범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IT 기반에서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바이러스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웹 방화벽을 통해 들어온 어떤 해킹이라든가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일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내부 어떠한 관리자가 개인 정보를 이제 유출을 해서 특히 뭐 고객 정보나 내부 임직원 정보를 유출을 해서 외부로 그걸 전달을 하는 이런 내부 관리자에 의한 데이터 유출이 이제 많이 증가 추세는 아니지만 가끔씩 일어나지만 피해 규모는 아주 엄청나게 크죠,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그런 공격 방법도 여러 가지 이제 보안에 대한 이제 공격 방법도 되게 진화가 될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수비도 진화가 되고 네.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특히 이제 임직원 정보라든가 이제 고객 정보를 이제 블락킹하기 위해선 첫 번째가 물론 이제 시스템적으로 정말 그거를 블락킹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잘 마련하셨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사람이 시스템을 접속을 하는 측면에서 시스템화되어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하나의 정책으로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격적인 패턴을 보면 결국은 어떤 시스템보다는 외부에서 어떠한 사람이 내부에 어떤 사람과 컨택을 해서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일리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권한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불법적으로 획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 IT 관리자를 또 한번 컨택을 해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요즘 뭐 링크드인 나왔지만 네. 요즘 이제 뭔가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까지 있으니까 또 그렇죠. 이렇게 또 BYOD 네. 해가지고 각자 개인기기가 이제 맞습니다.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더 이제 그렇죠. 되게 취약할 것 그러니까 이제 같아요. 저랑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링크드인이나 이런 저런 이제 그 SNS 입장에서 어떠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접근을 할 때도 결국은 저것도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 저희가 얘기하는 건뭐 API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API를 가지고 어떤 개인 정보를 수많은 사이트를 뒤져가면서 수집을 하시는데, 그 각각의 API별로도 정말 권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또한번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 장표에 지금 요거는 이게 같은 사람입니까? 지금 이게? 아, 두 분이 다르신 분이고요. 네, 한 분은 저는 또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것 같은데 공통점은 예, 해가지고 공통점은 뭐냐면 얼굴은 완전히 다르신 분이고 직업도 다르신 분이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저 부분이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를 이제 남기셨죠. 미국 이제 정부기관에 있으시면서 이제 미국의 정말 중요한 기업 정보를 아니면 국가 정보를 이제 유출을 하면서 물론 저게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정말 옳은 일을 하셨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보다는 저분들이 결국은 기존에 그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어떤 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을 악용을 해서 보다 그 자기의 권한에 넘치는 초과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유출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네. 해킹 무공이 있어가지고 막 네, 해서 그런 게끈게 아닙니다. 아니라 이 애시당초 이분들한테 부여받은 네, 이 계정 자체가 그렇죠. 이게 이제 과도한 계정 권한을 준 거네요. 그죠? 네, 특권 맞습니다. 계정이라고 한 네. 거죠.
저희가 보통 이제 영어로 이제 프리빌리지 어카운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네. 특권 계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되게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IT 관리자 입장으로 보면은 뭐 유닉스 서버에 한번 접근을 할 때 네. 뭐 하나의 뭐 JJY라는 아이디를 하나 부여받아서 접근을 하신다. 근데 네. 만약에 그 아이디를 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공유해서 그 아이디를 제 아이디를 공유해서 쓰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런 경우에 그러면 정지 정의가 들어가서 한 일과 그다음에 다른 분이 또 내 아이디를 들어가서 하신 일을 어떻게 그럼 트래킹 할 건지 네네. 반드시 또 그걸 허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두 분이 그러니까 실 사용자의 두 분이 나의 패스워드를 공유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제 특권 개정에 대한 네. 어떤 이렇게 체계적인 네. 관리가 잘 안 돼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이런 게 특히 문화적으로 좀 더 덜 좀 민감하지 않나 어떤가요? 일단은 미국이나 이런 쪽은 좀 나라에서 이제 보다 더 강력한 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물론 제재를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근데 이제 기업에서 이거를 이제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제 보안 사항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기업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보안을 강화하면 참 좋긴 한데 보안을 강화하면 이제 그걸 액세스하는 사용자들이 좀 네. 불편해한다. 라는 이제 맥락이 좀 우리나라는 좀 크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보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 효율성을 먼저 따지시고 보안성을 약간 좀 등한시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중요한 것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일이 터지면 아까 블랙스완처럼 엄청나게 큰 파장이 있게 개정인데 그죠? 네. 특권 개정인데 이 특권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이걸 네. 개선시켜 나가야 될지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특정 특권 개정이라고 하는 것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의를 먼저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각각 한 사용자가 1일 1계정이라는 것을 보통 우리나라 법에서도 금융기관에 네. 레커멘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계정은 특권 계정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에 접근을 하는 것은 개인별로 아이디 패스워드만 치고 들어가서 뭔가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조작을 하는 것들도 하나의 다 권한인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각각의 업무 시스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셔서 아, 특권 계정이 우리 회사는 몇 개가 있고 네. 이걸 누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정의하시고 시스템화하시고 네. 그거에 대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트래킹이 필요한 겁니다. 네, 투명하게. 그렇죠. 어느 누구도 딱 관리자가 보든 아니면 뭐 일개 사원이 보든 아, 우리 회사의 특권 계정은 누가 있고 누구한테 부여를 하고 있고 네. 자 그거를 누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투명하게 네. 관리가 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이런 것이 투명하다 느껴지는 순간 네. 아무래도 좀 우리 행동량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인터넷에서 우리가 익명의 아이디 갖고 네. 말하는 투하고 네. 그렇죠? 실명으로도 얼굴 깎고 하는 건데 달라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예.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 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오라클은 네. 어떤 이제 어프로치를 거시적으로 네. 하고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오라클 입장에서는 이제 시스템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닉스라고 하는 시스템도 OS가 상당히 다양하고 네. 뭐 윈도우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가 네. 있죠. 네. 오라클뿐만 그렇죠. 아니라.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보다 더 무궁무진한 계정과 권한들을 다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라클이 일단 주창하는 바는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의 아이디가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부분을 중앙 집중적으로 통합해서 네.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플랫폼 형태의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솔루션이 어떤 뭐랄까요? 어떤 그런 가시성, 네. 가시성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이제 투명하게 그렇죠. 잘 되어 있어야 네.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한눈에 봐도 시스템에 네. 이제 접근을 했을 때 네. 내가 이제 뭐 IT 하나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아주 중요한 뭐 HR 시스템을 관리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ERP 시스템을 관리한다거나 그러면 ERP 시스템 담당자가 아침에 왔을 때 네. 클릭 한 번에 어제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네네. 어떤 그 사람들이 행위한 데이터를 바꾸고 변조하고 어떤 일을 업데이트를 하고 하는 일에 대한 쭉 이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네. 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보통 오라클이 솔루션의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가시성이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그 액세스 솔루션에 대한 것이
이것이 뭔가 플랫폼 형태로 되어 네,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오라클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플랫폼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파스라고 해서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네, 있는데 네. 왜 이제 플랫폼 형태가 좋으냐면 플랫폼 형태가 아니고 오픈 기반이 아니다 보면 하나의 스탠다드가 아니라고 보면 구축하기도 되게 힘드시고 네, 네. 환경이 요즘에는 IT 환경이 하루마다 많이 변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전체적인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를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오라클은 모든 솔루션 들이 플랫폼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그것이 이제 카바는 네. 플랫폼 카바는 그 영역이랄까요?는 네. 어떤가요, 지금? 그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이제 지금 이제 뭐 장표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 이제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하고 데이터베이스가 깔려 있는 시스템, 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있는 스토리지, 네. 그다음에 그거를 이용하는 어떤 버추얼 환경의 클라우드 환경의 어떠한 그 버추얼라이제이션 시스템들, 네네. 그다음에 그거를 또 가지고 있는 밑단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모든 전 분야에 거쳐서 모든 전체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부터 데이터베이스 레이어까지 이분 그 하드웨어까지 전체 모든 맥락을 저희가 총 다섯 개의 컨셉을 가지고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는 좀 이게 뭐 큰 방향이라든지 그거는 네. 알겠고 이제 구체적으로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네. 이거를 잘 막을 거냐, 네. 잘 방지할 거냐, 네. 그럼 구체적인 솔루션들로 들어가 보도록 네, 하죠. 네. 네. 먼저 이제 데이터 볼트. 네. 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자 데이터 볼트는 전체적으로 오라클의 이제 DB 옵션이라고 이제 불러주는 프로덕트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네. 데이터 볼트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SQL로 보통 이제 모든 것도 이제 이루어지겠죠. 네. 그런 트랜잭션 상에 각각의 로 레벨의 SQL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을 담당하는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어플리케이션이 SQL을 뭔가를 DB 쪽에다가 전달을 했을 때 그렇죠. 그 DB 앞단에 데이터 볼트가 어떤 SQL 요청이 들어왔고 그 요청이 정말 어플리케이션에 적절한 요청이 들어왔는지 네네. 또 반대로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DB를 다루시는 DBA 분들이 DB 액세스를 해서 실질적으로 SQL을 쭉 작성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전달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DBA 계정과 부합을 하는지 아니면 그걸 초과된 어떤 SQL을 날리시는지에 네. 대한 부분을 이제 판별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네. 앞에 뭔가 이렇게 커다란 뭐랄까 하나 장벽 아 장벽이 어떤 표현을 해야 되나 그 하나의 커다란 이제 외부 침입에 대한 네. 1차 관문이 되겠네 얘가 네, 하나의 보초 네. 큰 네네, 가이드 그렇죠. 네, 보초 역할을 네, 하게 네네.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여기 보면 각 그 업무별로 네. 그 HR 부서라든지가 부서별로 네. 다 권한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뭔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볼트에 일단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이제 장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HR의 개인 그 임직원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DB에 접근을 할 때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 회사의 어떤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쿼리하면 네. 안 되겠죠. 네, 네, 그럼 그렇죠. 거꾸로 금융관리자가 임직원 정보를 조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임직원 정보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신상 정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도 가져갈 수 없게끔 또 제어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DBA에 보면 이제 보이가 보통 이제 슈퍼 유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모든 테이블을 액세스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도 그러면 지금 현재 DB 일반적인 DB 상에서는 HR 정보도 가져올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금융 정보도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슈퍼 권한자라 하더라도 이제 저희 이제 데이터 볼트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요청하는 사용자의 적절한 권한을 판별을 하고 그 편 권한에 맞는 결과치를 리턴을 하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지원이라 돼 있잖아요. 네. 프라이빗도 지원하지만 예. 그럼 퍼블릭 클라우드 지원한다는 거는 그러면 이것도 클라우드 식으로 이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오라클은 전체적인 모든 솔루션을 저희가 네. 클라우드 환경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네. OVM이라고 해서 네. 그런 클라우드 환경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인지 플랫폼 형태로 예, 설치를 하시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예 펑션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 데이터 볼트가 네. 아까 이제 보초 같은 네. 항상 데이터를 뭔가 액세스 하려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옛날에 네. 이게 없으면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얘가 있음으로 네. 해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네.
보고 기록을 남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기록에 대해서 뭔가 스마트한 분석이 있어야 될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볼트 안에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버전이 11C로 올라가면서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이제 기존에까지는 어떤 초과된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블락킹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중점을 했지만 이제 차기 버전에서는 예, 부여된 권한을 초과하는 거에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한 이력을 남깁니다. 그래서 별도의 테이블에 저희가 저장을 하고 이것을 저희가 이제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이제 BI라고 하는 리포팅 툴을 이용을 해서 포괄적으로 어떤 큰 형태의 어떤 바이올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다음날 아침에 관리자한테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제 어떤 쿼리가 들어왔는데 이게 바이올레이션이다 아니다. 그리고 바이올레이션 건수는 몇 건이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이제 실시간적으로 거의 대시보드화 형태에서 제공을 하는 펑션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요즘은 또 다들 뭐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네. 모바일하고도 다 연결 네, 다 그렇죠. 되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미드류 단좀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이제 오라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퓨전 이제 미드웨어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단에 이제 존재하는 요즘에 이제 뭐 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셜 안에 그다음에 어떤 모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계정들은 예,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안에도 무수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오라클에서는 이제 하나의 솔루션을 가지고 그게 어떠한 소셜의 아이디건 아니면 자기 모바일 폰에 있는 아이디건 아니면 일반 엔터프라이즈 업무 시스템에 존재하는 아이디건 그거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덴티티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미들웨어 제품을 위한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수익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이것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업무 시스템들이 존재하시잖아요, 기업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준화된 스탠다드화되어 있는 오픈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보다 더 손쉽게 인티그레이션 할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에 관련된 진짜 진정한 통합 관리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또 아이덴티티 거버넌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솔루션 이름입니까? 아니면 어떤 개념을 말씀하신 겁니까? 여기서. 예,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오라클이 최초의 이제 아이덴티티 비즈니스 시작을 할 때는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라는 군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한 3년 전부터는 저희가 아이덴티티 거버넌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디를 만약에 회사에 정진용이가 입사를 하면 제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하면 사장님이 제 이메일을 만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그렇죠. 제가 만들었죠. 그럼 제가 득하고 그다음에 이메일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업무가 변경이 되면 또뭐 CRM이든 SAP든 ERP 시스템이든 이런 추가적인 아이디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신청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퇴사를 하는 순간 HR은 시스템에서 제가 이제 퇴사 처리가 될 거고 퇴사 처리가 됐을 때 결국은 기업이 제 아이디에 대한 부분을 퇴사 처리와 정시에 다 디세이블 처리나 말소를 시키든지. 예, 딜리트를 하거나 하는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기업이 이제 수동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라고 저희가 불렀고, 이제 거버넌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용자가 자, 그룹웨어를 가지고 있고 SAP 계정을 가지고 있고 오라클 EBS 계정이 있을 때 어떤 권한이 있는지, 그 권한을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권한을 적절하게 관리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이올레이션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걸 적절하게 빨리 회수 조치를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토탈 거버넌스 입장의 매니지먼트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그거에 맞춰 저에게 모든 프레임워크를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프리뷰 아까 특권 계정에 대한 네. 이것도 솔루션 네, 이름입니까? 이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의 한 모듈? 거버넌스 안에 있는 프로덕트 중에 저희가 이제 프리빌리지 어카운트 매니저라고 해서 특권 계정을 관리하는 어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얘를 통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니면 OS 레벨의 계정들에 대한 패스워드를 저희가 정기적인 어떠한 회사의 전체적인 패스워드 암호 정책을 통해서 이제 거의 뭐 예를 쉽게 말씀드려서 한 달에 한번 중요 패스워드를 이제 변경을 한다거나 중요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를 아니면 일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자조차도 자기 패스워드를 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사용자, 일반 사용자에 대한 패스워드도 아예 정기적으로 변경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형태의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그 프리빌리지 어카운트 매니저 이런
컨셉의 솔루션이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게 나온 거는? 오라클은 지금 이 제품을 한 1년 반 전에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APEC 전체와 제가 이제 APEC 담당이다 보니까 APEC 전체는 상당히 많은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미주나 유럽 쪽에는 그 전부터 시스템 관리자들이 보다도 이게 상당히 이제 컨셉이 되게 쉽고 간단한 펑션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 보안의 최초 앞에 이제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도 쉽게 적용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다음 여기 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커넥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떤 편리성도 관리 편리성도 되게 높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OS도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보시면 아니면 뭐 중소기업이라도 시스템은 여러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하드웨어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으시죠. 네네. 종류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쉽게 보다 더 인티그레이션을 쉽게 하고자 기본적인 커넥터를 한 기본적으로 한 60여 개를 보유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유닉스 서버가 솔라리스다. 솔라리스 커넥터를 바로 연결해서 한 5분 정도의 기본 설정만 하시면 바로 커넥션을 해서 암호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오픈 스탠다드 되어 있는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것이 회사 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플로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고 유닉스 서버의 관리자입니다. 제 계정은 이미 서버에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 이제 계정 관리 솔루션을 위해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JJY라는 계정이 DB에 존재, DB 계정에 이제 생겼다고 이제 가정을 한 이후에 근데 이제 오팜이라는 저희 솔루션이 그 계정을 만들자마자 오팜 시스템이 제 아이디에 대한 패스워드를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업무의 필요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만약에 다음날 접근을 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패스워드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최초 DB에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팜 시스템에 일단 먼저 제 신원 검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의 신원 검증이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약간 물리적 보안을 더 하신다 그러면 OTP라든가 원타임 패스워드를 통해 가지고 오팜에 로그인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나의 아이디를 확인을 하시고 그 아이디에 대한 패스워드를 오팜으로부터 부여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그런 DB에 접근을 해서 작업을 쭉 하시고 그럼 그 받은 패스워드를 자기가 어디서 써놔야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뭐 써놔야 되는 거에 대한 사실은 부분은 또 다른 이제 보안적인 영역은 되지만 써놔봤자 내가 그 작업이 끝나면 오팜이 또 바꿔버립니다. 아, 또 바꿔버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관리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패스워드 를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작업할 때만 유용하게 쓰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패스워드를 리셋을 해버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똑같이 이제 DB에 접근을 하거나 유닉스 서버에 접근을 하거나 똑같은 패턴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러면 그 오라클 그 계정 관리 쪽에 특권 관리, 특권 계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어떤 실제 사례들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국내 사례입니까? 해외 사례입니까? 이거는 해외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는 이제 오팜을 런칭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업종입니까? 이거는 뭐 일단 첫 번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OIM이라고 하는 계정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닉스 계정을 제가 어떻게 이제 득하게 되냐면 회사에 들어가서 유닉스 담당자를 구두로 알고 그분한테 이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좀 이제 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정을 신청하는 시스템이 있으십니다. 자,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 아니면 이제 나의 매니저가 먼저 승인을 하고 그 사람한테 이제 리퀘스트가 갑니다. 실제 IT 관리자한테. 그럼 IT 관리자가 자기가 직접 그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서 아이디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이제 홀이 생기냐면 그 IT 관리자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정진영이한테 정진영인 하나의 이 하나의 일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세네 개의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볼 수도 있는 거죠. 즉 투명하지가 않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OIM 솔루션을 가지고 계정을 만들 때부터 투명하게 OIM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계정을 신청하고 OIM이 승인 단계도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실제 IT 관리자가 수동적으로 계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OIM 시스템이 직접 서버나 아니면 DB에 가서 그렇게 필요한 계정을 신청한 그 권한과 동일한 권한으로 만들어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그 이후에 어떤 권한을 불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일단 사전 차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이제 가지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예전에 그런 뭐야 이런 오라클 뭐야 아까 특권 관리 그 뭐죠? 프리빌리지드 어카운트 매니저 같은 것이 없었을 때는요. 이런 네. 것이 없었을 때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내에서 어떤 식으로 핸들링했습니까? 사내에서는 일단 프리비저 어카운트가 없으시면은 일단은 어떠한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되게 오래된 얘기지만 이제 페이퍼에다가 중요 권한에 대한 계정을 쭉 나열을 하시고 종이에다가 중요 패스워드를 쓰신 다음에 이만한 금고에다가 딱 넣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스템에 중요 이제 변경사항이 발생을 하면 이제 금고를 비밀번호 아시는 분은 몇 분이 안 계시죠. 그분이 와서 패스워드를 확인을 하고 그걸 알려준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 다시 패스워드를 바꾸시고 다시 바꿔서 염원을 적용한 다음에 금고에 넣는 이런 일도 이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면 페이퍼에 뭔가 이제 암호화돼 있지 않은 상태로 이제 좀 보안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는 형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 분들이 이제 IT 관리자분들은 정말로 아까 얘기한 어디 엑셀 파일에다가 적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암기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 네. 걸까요?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일반 관리자였는데 제 상위의 관리자 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장기간 휴가를 가신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뭐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가 그분의 권한을 그분이 이제 휴가를 가시는 동안에만 제가 부여를 받아서 그분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프로세스를 이제 어떻게 신청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반드시 뭐라고 투명적으로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아, 정진용이가 왜 이런 권한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투명하게 관리가 돼서 제 상위의 매니저분께서 비상시가 발생을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정도 아니면 뭐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다른 매니저가 쓰고 있는 다른 분이 쓰던 계정을 제가 위임을 받는 거죠. 위임을 받을 때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구두로 나 오늘 휴가 가니까 언제까지 휴가니까 당신이 내 패스워드 알려줄게.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의 패스워드가 유출이 되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보다도 온라인 상에서 패스워드의 유출 없이 온라인 상에서 그거를 투명하게 그다음에 보안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떤 뭐 기간에 대해서만 네. 특정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요즘은 또 이제 외부 협력 업체라든지 네. 아웃소싱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럴 때도 이런 게또 맞습니다. 예.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예, 더욱더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 관리하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생기면, 아니면 외부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신 분이 그렇죠. 계시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일반 뭐 유닉스 계정에는 뭐 접근을 안 하시겠지만, 일반 어플리케이션 계정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공유 계정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고, 그런 게 계속 유출이 되다가 만약에 악의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의 이제 권한을 보다 좀 악용해서 개인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좋은 유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는 어떤 네. 겁니까? 위임 계정, 위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뭐 같은 이제 부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저 케이스 4는 이제 뭐냐면, ID 패스워드를 부여를 하고 일정 권한을 사용자한테 줬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그 사용자가 과연 그 권한을 적절하게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자, 근데 정진영이가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업무에 맞춰서 A라는 권한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매니저가 나의 계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B라는 권한도 있더라. 요즘에 이제 기업에서 또 SOD라고 해서 중요 권한 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를 하나의 사용자한테 줄수 없다라는 개념이 이제 SOD인데, 그런 이제 측면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출금에 대한 업무만 하는 사람이 있고 입금에 대한 업무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보니까 출금과 입금을 같이 처리하는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이러면 이제 기업의 어떤 금융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이제 보안 관리가 허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이제 유저4에서 보면 저희가 서티피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궁금한 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오라클의 이제 이런 이제 플랫폼이죠. 아까 플랫폼이라고 플랫폼이 이제 도입이 되면은 100% 그러면
내부자 보안에 대해서는 이제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 네. 100%는 뭐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더 지금 현재 프로세스보다는 솔루션을 도입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이 요구하는 정책을 반드시 반영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 유저 네 번째에서 말씀해 드린 검증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이제 가버넌스 컨셉을 제가 들어오면서 예, 추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그 퍼센테이지를 예전에 보다 더 기존이 예를 들어서 뭐 한 90이었다고 하면 그게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95 정도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뭐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형태의 저희가 상위 레벨에 어떤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제 설문조사 하겠고요. 지금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그 게스트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나중에 뭐 지원이라든지 추가 정보 같은 것들은 이메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아까 지금 시청자분들 듣다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쓰고 있나요? 이런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예가 아직 비중이 아직 좀 모든 회사 다 쓰고 이제 뭐 진입기입니까? 이게 성숙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상황이 이게 제 이제 경험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계정 관리라고 하는 분야를 제가 이제 국내에서 드라이브를 한 지가 한 10년이 지금 넘는데 지금 계정 관리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대기업 쪽에서는 좀 보편화돼 있고 하지만 아직은 이제 금융 쪽은 좀 제한되어 있는 분야에 아직도 쓰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버 계정 관리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DBA 계정 관리 쪽에는 많이 포커싱을 하셔서 지금 이제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린 오팜이라고 하는 특검 계정의 암호를 이제 관리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보다 더 많이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현실에 좀 와 있고요. 근데 이제 금융권에 대해서는 금융 쪽 고객 쪽 아무래도 계정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보안적으로 관리를 많이 하시고 하시다 보면 이런 솔루션들은 이제 도입하고 계신 부분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 이제 그런 쪽이 아닌 다른 이제 뭐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고객들은 아직도 이제 고려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활발하게 이제 구축을 하시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그러면 이렇게 도입할 때 그것이 뭐 얼마나 그 뭐 기간이랄까 도입 기간 뭐 공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복잡한지 아니면 되게 그렇게 금방 끝날 수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이제 그 고객의 물론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신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린 뭐 DBA 계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일반 서버 계정들을 관리하는 뭐 프로젝트들은 거의 뭐 한 2-3개월 안에 충분히 다 구축할 수 있는 거고요. 2-3개월 안에 연동수를 보면 저희 경험으로는 한 1,600대까지 구축한 사례도 있고요. 물론 이제 해외 사례도 있고 국내 사례도 있고. 그래서 단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SAP라든가 이런 중요 권한 시스템에는 이제 뭐가 필요하시냐면 계정을 하나 만드는 걸 뭐 시스템화해서 연결해서 하는 것들은 상당히 기간이 짧게 걸리는데 이제 기업의 정책을 이제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 매니저가 1차로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상위 매니저가 승인을 해야 내가 SAP 계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를 만드시는 부분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뭐 길게는 해외 같은 경우 1년짜리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6개월 정도의 기간을 텀을 잡고 보통 구축을 하십니다. 그럼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만들 때도 오라클에서 그런 것들을 뭐 지원 도와주거나 그것도 있습니까? 네, 오라클 내부에 이제 컨설팅 조정이 별도로 있고요. 그분들이 워낙 지금까지 저보다도 많은 경험을 하고 계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뭐 타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해외 사례를 조합을 해서 그 고객사의 적절한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해드리는 것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오늘 지금 말씀 들어보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패스워드가 사실 패스워드 맨날 저도 사실 어디다 써야 될지
정말 관리 힘들고 저도 예전에 그 대기업에서 있을 때 잠깐 그 옛날에 조직 생활할 때 말고요. 잠깐 제 대기업에 그 자문처럼 1년간 있었는데 그큰 데였거든요. 그게 한 4년 전인가 그랬는데 그때도 그때 패스워드가 HR부터 여러 가지 시스템에 그렇죠. 중구난방이었고 맞습니다. 내가 지우더라도 얘가 살아있고 이거였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다음에 이게 뭐 비용이 뭐 ERP처럼 예? 몇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왜 아직도 잘 도입이 잘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화적인 요소? 그건 뭘까요 도대체? 아까도 이제 어제도 이제 똑같은 세미나를 제가 했었는데 네. 보통 우리 속담에 소일고약한 고친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외양간 고치는 비용이 예.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소를 잃어버리면 더 금액이 크죠. 네. 근데 그거에 이제 비중을 따졌을 때 아직도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로스트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네. 그것만 크고 그거를 리커버리 할수 있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물론 고려를 하시는데 이거 외에 다른 쪽에 많은 이제 또 투자나 이런 것들이 기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보안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 프라이티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 아직은 있습니다. 자, 김종환님, 국정원의 인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 좋으신 말씀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외국계 벤더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인증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있지만 이제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준수를 하되 이제 국정원에서 저희 이제 외국계 벤더가 이제 좀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국내 국정원에 대한 인증은 저희가 아직 득한 경우는 없고 그 대신에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하는 인증이라고 하는 보통 저희 이제 커먼 크리테리아에서 CC 인증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모든 오라클의 보안 솔루션은 CC 인증은 지금 득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도 자꾸 이제 진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오라클이야 뭐 지금 엔드투엔드로 거의 모든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제 지금 12c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즘 이제 사실 보안이 큰 이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13에 나왔을 때는 그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DB 안에 임베드 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아까 얘기한 데이터볼트나 아니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쪽도 안에 뭔가 인텔리전트한 뭔가 CPU 같은 게또 있어가지고 걔는 요런 것만 하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 회장님께 한번 더 질문을 날려봐야 될것 같은데 DB 안에 지금 이제 솔루션들도 사실은 어떤 저희가 플랫폼 형태긴 하지만 DB에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설치되는 모듈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DB 레이어 밑에 사실 저희가 지금 전문용어로 커널단에 이제 이미 다 인빌드 돼 있는 형태의 솔루션들입니다. DB를 지금 제어하는 것들은.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솔루션이 뭔가 앞단에 쓰거나 DB에 뭔가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깔아가지고 뭔가 일을 관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오라클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의 어떤 보안 솔루션들은 다 DB 쪽의 커널과 인빌드 돼서 거의 같은 시스템화돼서 이제 돌아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더 진보하게 된다는 부분은 글쎄요, 제가 한번 회장님께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고. 워낙 이제 요즘 보안에 대한 것이 이게 왜냐면 이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모바일 기기,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건 이제 앞으로 더 확산될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이전 DB가 옛날엔 DB가 깡통 DB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DB가 이제 깡통 DB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더 이제 뭐 진화가 되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가지고 좋으신 요즘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주제하고 약간 빗나가긴 하지만, 모바일도 단순하게 이제 앱이 있고, 요즘에 이제 모바일도 브라우저가 있어서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기업의 업무 시스템에 접근을 하시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인증을 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말 요즘에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제가 제 핸드폰을 사장님한테 잠깐 빌려드리고 사장님이 제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요즘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저희 솔루션들이 발달하고 있고 오라클도 저희가 이제 오라클 모바일 스윗이라고 해서 전체 모바일 플랫폼에 이제 엔드투엔드의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거 되게 관심 많겠다. 훨씬 더 이제 고객도 어제도 상당히 성황리에 따끈따끈할 것 같은데? 딱 세미나를 들어보면, 아주 성공적으로 했었습니다. 어제 많은 관심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치신 것 같아요. 3시간이 맞습니다.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맞춘 걸 했죠. 네. 예, 그래서 예,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뭐 기업이 보호하고 있는 고객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네. 아이디 네. 아니면 패스워드 그다음에 각각의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에 뭐 약간의 뭐 생소한 질문이 있으셔도 네. 제가 이제 뭐 제 이메일 공유해드렸으니까 네. 언제든지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네. 예, 충실히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3시간 동안 아주 좋은 뭐 적극 참여해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